그 기타를 이렇게 렐릭해서 작품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후처리를 해서 더 이상 안 까지게 만든다고 하는데 뭐 묻을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안 까지는 거 맞아? 맞는 거 같다고. 아니 이거는 진짜로 아 드. 네. 이건 비싸잖아요. 네. 이게 가격 643만 9천 원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갖고 올라올 때는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네. 스크래치가 뭐 그냥 툭 떨어져 될 거고 스크래치가 뭐 이미 뭐 네. 어디에 놔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의 네. 그런 느낌이라 진짜 이거 저희가 보고 나서 야 저거는 까도 까도 너무 깐 거 아니냐. 네. 어우 이게 더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그 헤비렐릭 중에서도 초헤비렐릭들을 할 때 맨날 네. 비교하는 게 로리 갤러거 모델이잖아요. 네. 로리 갤러거가 그 렐릭 그 기타 치고 있는 거 소리 꺼놓고 모션만 보면은 진짜 쓰레기 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약간 느낌이. 근데 이게 거의 뭐 그 기타 하나 거의 진배 없는 네 그 정도 느낌의 엄청난 렐릭력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거의 이 정도면은 그 렐릭 어떻게 기타를 다루면 이따위로 될까요? 될까? 네. 쓰레기장에다가 방치를 막 해놓고 뭐 질질 끌고 다니고 우산 대신 쓰고 막 그렇게 해야지 이게 이 정도까지 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건 뭐 거의 4장이 나온 수준이죠 이거. 네. 어우 대단합니다. 블랙이라 그러는데 블랙 맞아요? 예, 뭐 네 그렇습니다. 어우 뭔가 약간 그 나무색 아니야 나무색? 같은, 네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네. 하여튼 정말 이 뒤쪽에 넥도 이거 봐 여기. 거의 남아는 이게 거의 그냥 나무죠 나무. 나무. 네 어디 뭐 이게 진짜 더 안 까지는 거 맞아요? 맞아요? 해볼까? 했다가 또 까지 녹도 묻을 것 같고 막. 아우 더럽습니다. 네 하여튼 장난입니다. 진짜 네. 이런 취향 여기 보면은 이게 그 이게 보통 이게 다섯 줄로 이렇게 찍찍찍찍찍 가 있잖아. 얘는 그게 다 연결돼 네, 있죠 이 까진 게. 한 몸이에요. 네 한 몸. 네. 엄청납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역대급 많이 까진 57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렐릭 모델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네. 이게 점입 가격의 경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것도 안 했어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이제 안 했군요. 이게 너무 더러워서 너무 더러워서 충격적이라 인트로를 까먹었어. 자 이게 예전에 저희가 7월 8일날에 1957 스트라토캐스터 전임의 랠리가 한번 하긴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준수하게 네. 까진 거였고 이거는 영광굴비 순창고추장 전통식의 현대화 그래서 98.5 이렇게 나왔었는데 오늘은 뭐 그거랑은 조금 궤가 다른 굉장히 강렬한 느낌의 그런 57 사운드를 들려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실 57이 우리가 그 뭐 스트랫의 어떤 그 연도하면은 가장 많이 생각 만족스러워. 이건 뭐야? 이건 뭐 거의 강목? 지금 강목? 바닥에다 끌고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우리가 그 빈티지 연도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576이잖아요 사실. 네, 576인데 그게 왜 이렇게 또 상징성이 있냐면은 그 57년도 때 또 일이 많았죠. 57년도 때 이제 뭐 텐더 역사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7년도에 그 에드 설리반 쇼의 에드 설리반 쇼는 뭐야? 네, 에드 설리반 쇼에 쇼. 버디 홀리가 이제 네. 그 스트랫을 들고 나가가지고 연주를 해서 저 기타 뭐냐 멋지다 이렇게 해서 그게 팬더와 네 팬더와 일렉 기타가 거의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게 딱 57년도가 되죠. 그러니까 그 팬더의 스트라토캐스터가 드디어 이제 그 문화의 전반적인 부분으로 쫙 퍼져나가기 시작한 그 간택을 받았던 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57이라는 거는 뭐 사운드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팬더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 게 옛날에는 저희가 5761을 너무 쉽게 쉽게 만나볼 수가 있었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5762가 정말 커스텀샵에서도 잘 안 나오고 잘 안 구하기도 나. 힘들고 네. 가격도 너무 비싸졌고 그래서 예전에 5761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냅니다 이러면서 마지막 리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면서 또 한동안은 아예 안 나왔던 게 그 예. 50년대, 60년대 막 이런 식으로 데케이드로 묶어갖고 나온 아메리칸 오리지널 시리즈로 아예 재편이 되면서 아예 연도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샵으로 다시 나오기 예. 시작했는데 가격이 예전에는 200만 원대면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한 4,500을 주어야지 간신히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정도의 좀 이제 희소성이 더 생겨버려갖고 예전보다 좀 더 그 보면은 뭔가 향수가 좀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런 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57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렐릭 모델 CZ542511 모델이고요. 네. 바로 스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644만 9천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17kg입니다. 이렇게 가스니 가볍지. 그렇지. 예. 가스니. 예. 이 다 도장을 얼마 덜어낸 거야? 한 1kg 덜어낸 거야. 그렇습니다. 두께는 43+1mm, 12프레트 뜰레는 79mm, 더 도톰합니다. 애쉬에 라커 피니쉬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애쉬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애쉬를 네. 거의 뭐 나무 한 그 직후의 상태로 보실 수 있는 이건 메이플이겠네요. 그렇죠. 네, 넥은 쿼터손 메이플 57 스타일의 소프트 예. V넥입니다. 네, 그리고 빈티지 헤드머신과 뭐 네, 커스텀샵 로고 들어가 있고요. 지퍼공열 반지름은 241mm 9.5인치입니다. 프렛은 21프렛까지 있고요. 6105 네로우 톨 프렛이에요. 그 다음에 57 스트랩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미들에는 RWRP 들어가 있고요. 어. 원볼륨 초톤 5A 픽업 셀렉터 그리고 빈티지 스트랩 렐릭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컬러는 블랙 오버 투톤 썬버스트라고 하는데 나무죠. 그냥 블랙이죠. 썬버스트가 있나 봐요. 있나 봐요. 렐릭 버스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썬 이거 그러게 썬버스트였긴 했나 보네. 네. 이게 더 더러워요. 특히 그 부분이. 그 부분이 만지면 쓰가 않아. 덕지덕지 막 붙어 나올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의 네. 블랙 어디, 어디 킥보드 타다 갈려갖고 딱지 앉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투톤 선버스트 위에다가 블랙을 칠한 다음에 까갖고 네. 이렇게 된 거군요. 네. 네. 블랙 오버 투톤 선버스트였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운드를 들어보기 전에 저희가 홍보를 할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 건우가 네. 우리의 버즈비의 오디오 엔지니어 네. 건우가 건우가 그냥 엔지니어인 걸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뮤지션이죠? 네, 건우가 굉장히 잘 치는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 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사실 저희가 리뷰어로서도 계속 건우를 활용을 하고 싶은데 건우가 왼손잡이 기타리스트라 그럴까요? 간혹 왼손 기타가 나왔을 때 말고는 쓸모가 없어요. 쓰잘데기가 없어요. 아니 그래도 건우가 없으면 이게 안 돌아가던데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건우가 이제 뭔가 왼손 기타 말고 오른손 기타를 굳이 연습을 안 하는 이유는 자기가 여기서 일을 더 많이 하게 될까봐 더더욱 그렇죠. 노예가 될까봐 예.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 사실 말하는 강아지가 있는데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일 시켜 먹을까봐. 그렇지. 예. 그렇죠. 사실은 건우가 예. 알고 보면은 이렇게 들려줘도 잘 쳐 몰라. 잘 쳐요. 못 치는 척하는 거지.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건우가 이번에 새로 하게 되는 문소문이라는 네. 밴드입니다. 네. 이게 그 캐코폰이라는 유명 네. 또 우리 아티스트가 있잖아요. 네. 아, 그 아티스트 개건 멤버로 건우가 네. 계속해서 활동을 그랬죠. 했었는데 네. 그 캐코폰이와 함께 이번에 아예 팀을 만들어서 이 문소문이라는 밴드로 여러분들께 새로운 음악을 들려주겠다고 합니다. 이 문소문은 소문을 듣다라는 뜻인데 이게 보면은 이 뒤에 문자는 또 이렇게 거꾸로, 여기 대칭으로 뒤집어놨어요. 네. 네. 그래서 멋진 이런 스티커와 함께 이게 사인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받으신 거죠? 예. 저도 사인 선물 하나 받았고요. 자 이렇게 안에 한번 속지를 한번 볼까요? 붉은 눈. 붉은 눈이니 이건 내 붉은 눈. 그러네요. 예. 아 이게 붉은 눈알이구나. 예. 동공. 레드 아이가 그렇게 갖고 싶었나 봐요. 아. 그렇습니다. 오브를 사지 그랬어. 왜? 자 이렇게 앨범 속지까지 살펴봤고요. 11곡 정도가 수록되어 있는데 아유 개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제가 그렇게 건우야 싱글로 내라 그러니까. 디지털로 내라 이랬는데 꿋꿋하게 이거를 정규로 발매를 해버리는 이게, 대단한 용기. 되게 옛날 사람이야. 아주 심지 있는 뮤지션이에요. 예, 이 빨간색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거 무시무시하네요. 무슨 저 히에르니무스 보슈가 그린 그림 같네요. 히에로니모스 보슈가 그래요. 아, 저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캡틴님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걸로 봐서 뭔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문소문 음악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예. 건우 홍보 대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족하니 건우야? 충분해? 예. 이 소문만 소문이 무성했던 오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문만 무성했네요. 아유. 아 이래야 되는 거예요? 기타가. 아이고 좋다. 아 오칠이다. 아 좋다. 이게 57 2단 기어가 에릭 클랩턴 소리죠? 네. 그러니까 뭐 아, 야. 어우 야야. 아이고 좋네요. 야.
이렇게 심플해야지. 그래도 이것도 약간 개조가 된 게 이 톤이 이 두 개가 묶여 있고 하나가 독립돼 있네요. 그죠? 요것만 그 앞이 그 이건 그러네요. 전 마샬이고요. 오 톤 톤 톤 톤. 많이 까면 깔수록 로리겔르거 소리랑 비슷해지는구나. 네. 드라이하고 그 되게 야 또 왔다 2단 5757이네요. 이야, 마샬 게인도 한번 들어보고. 아, 이 뭔가 그 심금을 울리는 어떤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소리가 있네요. 그래요. 예. 야, 뭐 코라스도 필요 없는. 오하하 오. 기타 잘났다 이거. 아 잘났네요. 잘 멋집니다. 났네. 자 이건 좀 되게 슬로우 정통 블루스 정통 느낌으로. 정통 블루스 뭐.
화이팅! 아주 신나는 분이 더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4시간에 걸친 점입가경 시리즈 잘 진행을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홍보를 드리자면은 선생님이 만드신 양갱을 잠깐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것까지 오늘 뭐 이것저것 재밌는 걸 많이 보여드린 기념으로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 버즈비 회식이 잡혀있는데 저희가 맛있게 고기를 먹고 회를 먹고 마지막 후식으로 선생님이 네. 양갱을 준비하겠다 해서 양갱, 영양갱 이런 거 생각했는데 아 저 설국열차? 야 이거 무슨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아니 어떻게 이런 거를 직접 만드실 수가 있는지 그래서 뭐 한천을 이렇게 녹인 후 뭐 앙금을 때려 넣고 굳히고 틀에 넣고 네. 그래서 이 프리미엄급 이 디자인 이 양갱과 네. 일반 옆에 일반 복 양갱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그냥 코로나 째고요. 이게 그냥 커스텀장. 예.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따 저희가 렉탐 촬영하다가 당 떨어지면 하나씩 드십시오. 제작진들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 모레 선생님의 또 기가 막힌 프리미엄 양갱과 함께 문소문을 틀어놓고 프리미엄 문소문 앨범을 들으면서 프리미엄 회랑 고기를 먹으면서 막판에 이제 아주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의 양갱 소개까지 해봤습니다.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을 좀 이거 뭐 어차피 뭐 저 600 몇십만 원이라서 연장원전에도 못 들어가니까 누구나 600만 원만 꿔주십시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44만 9천 원이 있으시다는 예. 얘기예요. 좋네요. 예. 누구나 600만 꿔줘.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저는 오랫동안 사랑받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57은 57이에요. 못 따라가겠다 이거. 아, 이 안만 이게 그 이누 썩은 도마같이 생겼지만 멋있네요. 그렇습니다. 치고나 보니까 멋있네요. 야, 지대로 깠네요. 개렵고, 개렵고 할 거야. 네, 선생님. 와, 오늘 이거를 갖고 600만 원을 꼬달라고. 네. 600만 불의 사나이 아니고 600만 빌리는 사나이. 아, 좋네요. 네. 자, 이렇게 57 스트라토캐스터까지 오늘 점입가경 시리즈 재밌게 잘 살펴봤습니다. 또 이렇게 가끔씩 돌아오는 커스텀샵 시리즈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찾아보는 어떤 빈티지의 매력들 이런 거 참 좋네요. 뭐 네 대 합치면은 거의 뭐 평균가 뭐 네 보면은 한 뭐 600 네 대니까 보통 2500 좀 아 오늘 좀 세다 싶으면 거의 네 대 합치면 3000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 그런 시리즈인데 오늘도 눈호강 귀호강 잘했습니다. 네. 자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시리즈로 뭐 돌아오도록 할게요. 아 점수 드려야죠. 뭐 전 써놨어요. 아 저는 조금 높일래요. 네. 왜냐하면 저도 57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죠. 네. 자 몇 대 몇? 19.5. 뭐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냥 저희 기분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57은 57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들로 잘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아싸.